아, 더 이상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김세현 선수 먼저 첫 득점 올리면서 시작합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장의 활약이 필요한 6세트고요. 내일 마지막 날 2라운드, 뭐 경기 한 경기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자, 뭐 김세현 선수가 2세트를 이겨내고 오늘 승리하면, 휴원 CSK와 레전드 팀은 네.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연속 득점의 김세현. 두팀다 지금 2라운드 성적도 똑같죠? 네. 네, 1승 4패. 네. 뱅크샷으로 시도합니다. 뱅크샷으로 넉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오, 됐어요. 네. 네. 와, 이 공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뱅크샷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두꺼운 두께에 맞고 살짝 키스가 났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득점이 됐죠. 그러면서 김세현 선수 살짝 상대편에게 고개를 숙였고요. 네. 여기서, 네, 노란 공이 한번더 쳐졌어요. 네. 가고 있는 장면인데, 네, 더 확실하게 득. 이번에도 더블 쿠션. 장장 단으로. 네, 네. 맞춰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4이닝 첫 번째 득점을 올리는 희다. 한때는 히다오리의 선수가 사실 뭐전 세계 지금 이 3쿠션 당구 선수 중에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LPBA에 와서 사실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던 히다오리의 선수예요. 그렇지만 또올 시즌 좋은 성적과 함께 네. 살아나고 있는 히다오리의 선수인데요. 자, 팀리그에서도 지금 멋지게 끌어줬죠.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스코어는 4대2입니다. 아, 지금 이큰 각도를 끌어서 뒤돌리기.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스트로크를 네, 보여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키스 타이밍도 아주 좋았고요. 네. 들어오면서 네. 네, 맞춰냅니다. 오, 득점 이후에 또 모여 있습니다. 동점. 7세트까지 가면 오늘 경기 승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앞선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풀세트까지 갔었던 두 팀인데, 네. 정말 뭐 치열하네요. 아, 지금 뭐 5 앤 앞으로는 각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출발이 단쿠션으로 진행이 되는 시도를 했죠. 네. 옆을 빠져나가는 모습. 네. 빨간 공이 맞았는데도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 너무 얇은 두께. 정말 얇게 맞으면서 흰 공까지 닿지 않았고요. 네. 정말 조금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는 추가 득점이 필요한 김세현. 뒤돌리기로 공략해 봤는데 네.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역전. 동점에서 역전을 만들어냈고요.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플레이를 해주는 게또 좋아요.
아, 네. 김세현 선수가 또 멋지게 한번 시도를 했는데, 살짝 또 앞으로 진행이 조금 더 됐고요. 이제는 히다우레 선수가 네, 디펜스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공 배치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어요. 오, 지금 원뱅크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다시 역전 히다우리에. 뭐 일목적조했던 빨간 공,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두께 공략만 잘 되면 지금처럼 득점으로 연결이 될수 있었던 뭐 너무 좋은 배치였죠. 네. 이제는 역전에 성공했고요. 7세트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뱅크샷 시도합니다. 와! 연속 뱅크샷 성공. 이제는 히다우리의 세트포인트. 끌려가고 있었는데 역전과 함께 먼저 이한점 마무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빠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스피드까지 이용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네. 마지막 한점 남겨두고 신중하게 살피고 있는 히다우리에. 지금은 얇은 두께를 옆돌리기로 시도. 네. 얇게 마지막 한점 공략했는데요. 네. 이렇게 세트 아, 마무리됐네요. 이렇게 득점 성공시키면서 7세트까지 히다우리에게 끌고 갑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양팀 모두 풀세트 또 한번 맞이하게 됐는데요.